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토비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와 음식들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협재해변입니다. 하얀 백사장에 푸르른 하늘과 바다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거든요. 제주도를 가면 꼭 한 번씩 들르는 곳이에요. 협재해변 근처에 위치한 봄마담 부엌이라는 식당입니다. 흑돼지구이 한 덩어리가 통째로 들어간 라면과 해산물 가득한 해물라면, 그리고 든든한 옛날 도시락까지 세트로 즐길 수 있답니다. 세비는 새별오름이 내려다 보이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경치를 내려보면서 2층에서 먹는 크로아상과 아메리카노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리조트를 개조해서 만든 듯한 외부 인테리어와 모던한 내부 인테리어가 참 인상적입니다. 휴에리 자연공원은 시기에 맞는 꽃축제와 멋진 포토스팟으로 유명합니다. 가을엔 핑크뮬리를 한가득 꾸며놓아서 감성 물씬 풍기는 사진 찍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달이 머문다는 월정리, 멋진 백사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에는 곱들락이라는 흑돼지 고깃집이 있는데요. 맛이 정말 유품이에요. 저녁을 먹고 노을을 따라 걸으며 맞는 바람은 만족스러운 여행의 마침표가 되어줍니다. 아직 뭔가 아쉽다고요? 다음날 일찍 떠나는 분들을 위해 동문 야시장도 있습니다. 딱새우와 흑돼지 멘보샤는 겉바속촉에 정말 담백한 맛입니다. 여기에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아쉬움을 달래보세요. 아마도 다음번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